안녕하세요. 어머진입니다. 오늘은 제 다이어트 1년을 기념해서 제 다이어트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까지 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평생 다이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다이어트 이야기가 제 인생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오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또 요요가 오고 그걸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다이어트 이야기가 제 인생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다이어트의 굴레 속에 살아온 저의 이야기 혹시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최대한 재밌게 즐겁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오늘도 투머치 토커 시작합니다. 일단 현재 저의 신체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키는 167이고요. 잴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166.5에서 167.7 정도 나옵니다. 네, 인생 최대 몸무게는 86kg고요. 아시다시피 체중계에 올라가서 86kg가 나오면 그 다음엔 재지 않아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제 최대 몸무게는 86kg고 9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계속 좀 더 키웠다가 벌크업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눈으로 본 최대 몸무게는 86kg다. 이때가 2018년 말, 2019년 초 요 정도입니다. 현재 몸무게는 54에서 55kg 왔다 갔다 합니다. 허리둘레는 63cm고요. 인치로 따지면 24에서 25인치 정도 나옵니다. 근육량은 인바디 측정하면 24에서 25kg 나오고요. 체지방은 9에서 10kg, 내장지방은 3에서 4레벨 정도 나옵니다. 네, 이번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 10월 12일이고요. 이때는 79.1kg로 시작을 했고 풀스토리는 되게 길지만 요약을 하자면 86kg에서 62kg까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훅 뺐다가 요요가 다시 옵니다. 스트레스, 탈모, 강박, 음식 거부, 폭식증의 굴레 속에 살다가 82kg까지 요요가 와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시작을 한 게 2020년 10월 12일 79.1kg입니다. 네, 다이어트 방법은 절식은 절대 안 했고요. 어릴 때는 됐는데 나이 먹고 굶으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회사에서 키보드 칠 힘이 없더라고요. 못 먹어도 1300칼로리에서 보통 1500에서 2000칼로리 정도 먹었습니다. 초반에는 예전 버릇 못 버리고 탄단지 비율 막 맞춰가면서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자유로웠으나 조금 요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엄청나게 요란을 떨었어요. 네, 오히려 지금은 탄단지 비율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건강하게 먹어야지 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 다이어트 역사입니다. 참고로 모든 다이어트가 아니고 최소 10kg 이상 감량한 굵직굵직한 것들만 수루룽수루룽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모태 통통 뚱뚱이라 제가 세포 시절 이후로 한 번도 통통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정상 체중이었던 적이 그냥 자체가 별로 없고요. 항상 경도비만 이상으로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그렇게 운동을 시켰어요. 하루에 최소 2시간씩 아빠가 운동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운동에 대한 조기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헬스를 다녔어요. 저희 아빠가 운동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 집안 자체가 그냥 통통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다 되게 탄탄한 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온 가족이. 근데 저만 통통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걸 이제 못 보고 운동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빠랑 같이 헬스를 다녔어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수영, 스쿼시, 에어로빅 등 제가 다닐 수 있는 건 다 다녔어요. 아빠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이지 운동맨이었어요. 주말에는 하루 6시간 코스 등산도 막 다니고 그랬어요. 성장기여가지고 아빠가 먹을 거는 다 먹게 했고요. 대신 이제 간식, 과자 이런 거는 절대 못 먹게 했어요. 삼시세끼 밥만 딱 먹었어요. 완전 정석 다이어트를 해서 1년 사이에 막 12kg가 빠지고 12cm가 크고 막 이랬어요. 신체 검사하잖아요. 기록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35cm에 47kg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니까 키가 147cm고 몸무게가 35kg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12kg가 빠지고 12cm가 큰 거예요. 그 거의 20kg 감량 아닌가요? 1년 사이에? 어쨌든 제 첫 다이어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4 때 이제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날씬했어요. 이걸 유지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누워만 있다 보니까 살이 막 훅훅훅훅훅 막 찌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운동을 되게 많이 하던 사람이 안 하고 누우니까 더 많이 쪘을 거예요. 그리고 아프니까 아빠가 절대 못 먹겠던 그 과자들을 막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빠 이거 과자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아빠가 절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애가 아프니까 안 주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그거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건강은 다 회복하고요. 초등학교를 59.9kg로 졸업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요. 74kg가 됩니다. 저는 중학교 1, 2학년 때 키가 다 컸어요. 요때 키가 아마 165는 넘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다이어트는 중학교 2학년 봄방학 때 3주 만에 12kg를 뺍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정말 확실히 진짜 잘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는 원래 이렇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이때 뭐 했냐면 줄넘기, 배드민턴, 러닝머신 이런 정도 유산소만 딱 했고요. 그냥 식사 일반식을 다 하고 간식은 안 먹고 밥만 반식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냥 막 훅훅 빠졌어요. 3주 만에 진짜 12kg가 막 훅훅 빠져가지고 74kg에서 62kg까지 감량을 하고 중학교 2학년 시작하고요. 그 몸무게 한 65, 66kg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유지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갑니다. 네, 살이 쪄도 혼나지 않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무한대로 막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80kg가 넘었어요. 이게 고2 말이었는데 그 뒤로는 무서워서 몸무게를 안 쟀어요. 그래서 제 최대 몸무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고3 때 졸업사진을 어느 날 찍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고3 이제 4월 정도였는데 고3들은 교복을 원래 안 입잖아요. 체육복만 입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쪘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자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졸업사진을 찍으려면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게 안 잠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팔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이렇게 팔이 다 안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 거 말고 다른 거를 입고 그냥 대충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제 졸업사진은 흑역사로 남아있고요. 어쨌든 졸업사진을 찍는 날 제가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9월 달에 한창 그 숱이 넣을 때 있잖아요. 그 시기에 60kg까지 뺍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한 5개월 정도 20몇 kg를 빼요. 고3이 다이어트 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걸 했어요.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대학을 이 몸으로 갈 순 없다. 이래가지고 방법은 일반식을 반식을 하고요. 간식을 그냥 안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침을 제가 평생 안 먹던 그런 사람인데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럼 아침을 뭐라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빵을 그냥 주셨어요. 그러면 전 연교시에 그 빵을 항상 먹으면서 열심히 벌크업을 했죠. 살이 긁어마 이렇게 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그 빵을 일단 딱 끊었고요. 점심 저녁은 그냥 급식 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반찬은 다 먹고 밥만 절반으로 반식하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반찬 칼로리가 더 높았을 텐데 어쨌든 밥만 줄였더니 살이 그냥 빠졌어요. 나중에는 식사량이 줄어가지고 그냥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어리니까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석식 시간에 밥 최대한 적게 먹고요. 줄넘기 하고 운동장 30분 정도 걸었어요. 그리고 야자 끝나고 그때 저희 집에 러닝머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가 넘었는데 러닝머신 최소 20분이라도 하고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60kg 정도에 합니다. 자, 이제 대학교에 갑니다. 대학을 근데 좀 멀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아서 술 때문에 살이 찌진 않았고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조리 전공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걸 많이 해요. 수업에서 배우니까 그리고 시식을 해야 되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셰프님들도 많이 계셨고 요즘에도 아직도 TV 틀면 저희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그런 그 셰프님들이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요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맛도 보고 시식도 하고 그럼 엄청 먹어요. 그리고 막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배웠으면 실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직접 또 그거를 제가 만들어 봅니다. 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같은 메뉴를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제 것도 먹어보고 이 친구 것도 먹어보고 맛 비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수업이니까 시식이 수업인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잘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만들어요. 지금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고 만들고 먹어보고 이상하네 또 만들고 또 먹어보고 이러니까 살이 진짜 안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맛도 한 입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또 이제 음식 남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 먹었어요. 그렇게 살이 막 또 찝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벌크업을 해서 다시 70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부터 각종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를 먼저 하는데요. 고구마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토마토 다이어트, 검은콩 다이어트, 그리고 유행했던 게 뭐 거꾸로 다이어트라고 디저트를 먹고 본식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굳이 사실은 디저트 안 먹어도 되고 과일 안 먹어도 되는데 과일
고기를 먹고 밥을 먹게 되는 뭐 이상한 그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행동을 막 하면서 이런저런 다이어트 하고 또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허벌 라이프 다이어트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살도 당연히 빠졌다가 다시 여유가 오고 그런 식으로 제 대학교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하기는 다 끝까지 했어요. 뭐 2주 내내 레몬즙만 먹고 뭐 2주 내내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 포기하지 않고 하고 근데 그 중에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2주 내내 진짜 레몬즙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있어요. 아 그거는 진짜 2kg가 빠졌어요. 2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레몬즙만 먹었거든요. 근데도 2kg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2주가 끝나면 일반식을 먹으래요. 일반식 밥 한 끼 먹었는데 다시 그게 그대로 올라가서 정말 열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제일 열받았어요. 요때 2주를 버텼는데 밥 한 끼에 돌아왔을 때 진짜 제일 열받았어요. 이때 운동도 아마 했어요. 제가 운동 없이 다이어트 한 적은 또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덴마크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진짜 1kg씩 빠졌어요. 12일 동안 12kg가 빠지고요. 마지막 이틀은 그냥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 했을 때 총 12kg가 감량이 되고 요요도 바로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많이 먹어서 요요가 왔지 이 덴마크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서 살이 찌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그 뒤로도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처음보다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빠지기는 빠졌는데 제가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식단에 자몽, 바나나, 방울토마토가 있거든요. 이때 너무 질려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직도 바나나는 안 먹어요. 바나나는 못 먹겠어요. 진짜 아직도 먹으면 그때 그 악몽이 떠올라서 네 TMI인데 도저히 질려서 안 먹는 음식 중 하나는 바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서 59에서 60kg까지 감량을 합니다. 친구랑 찜질방에 갔다가 우연히 몸무게를 쟀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72kg였어요. 그때 제가 혼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예쁘고 몸매 좋은 연예인 팬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연예인처럼 날씬해지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열심히 엄청난 초절식, 엄청난 저칼로리 식단으로 먹고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72kg에서 58kg까지 감량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정말 우울했어요. 이게 살이 빠졌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목표가 그 날씬하고 예쁜 연예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을 빼서 이제 날씬해졌는데 아직 제 목표까지 가려면 한참은 멀은 거예요. 10kg는 더 빼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고 아직도 나는 뚱뚱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있는 힘껏 3개월을 내리 달렸는데 아직 한참 남은 그런 느낌? 지칠 대로 지쳤는데 좀 더 달려야 된다고 누가 채찍질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결국에는 그 사람이랑 사귀었거든요. 근데 이제 58kg까지 뺐어도 뱃살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54, 55kg인데도 아직 뱃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58kg니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한테 장난인지 진심인지 아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뱃살을 더 빼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나 잘하지. 지금 같았으면 에라이 욕한 바탕 했을 텐데 그때는 또 어려가지고 아 나는 아직도 뚱뚱하구나 이렇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막상 만났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곤방 헤어졌습니다. 이제 초절식을 하면 이제부터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요. 이제 이때부터 엄청나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똑같이 먹어도 저만 살이 찌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또 75kg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잘 살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해요. 직장생활을 이제 하다보니까 돈도 생겼겠다. 이제부터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네, 수술 빼고는 각종 시술이라는 시술은 다 받아봤어요. 약도 먹어봤고요. 제가 진짜 해볼 수 있는 거는 진짜 거의 다 해봤어요. 근데 시술 받고 운동 식단 관리 안 하잖아요. 시술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보고요. 시술을 받으면서 운동을 안 해보고 시술 받고 운동 안 하면 진짜 100g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시술을 받고 운동을 하면 약간의 부스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효과죠. 돈을 썼으니까 더 잘 빠지지 않을까?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시술 받을 때 병원에서 식단이랑 운동하라고 해요. 그럴 거면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왕에 이왕에 돈 쓴 김에 제대로 빼고 싶어가지고 시술을 받으면서 운동 식단 관리를 합니다. 이때 하루에 최소 3시간 운동하고요. 쉬는 날에는 6시간 운동한 적도 있어요. 근데 헬스 다니고 등산하고 식단은 진짜 초절식 병원에서 그렇게 적게 먹으면 칭찬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500칼로리 먹었나? 많이 먹어야 800칼로리 먹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때는 또 어려가지고 크게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어지럽고 이러면은 아 내가 살이 빠지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기쁘고 힘없으면 신나고 이랬어요. 이때는 변태처럼
그래서 58kg까지 감량합니다. 시술했는데도 58kg까지 밖에 안 빠져요. 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게 제 몸무게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58kg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마의 몸무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술을 받았는데도 내려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58 밑으로는 약간 꿈의 몸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나름 그 리즈 시절이었어요. 나름 제 인생에서, 왜냐면 이제 58kg가 가장 날씬했던 순간이니까 주변에서 그냥 봐줄만 하다고 하고, 그래서 어지럽고 막 이렇게 내가 굶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마냥 신났습니다. 500칼로리 먹으면서 어지럽던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때는. 그 후폭풍은 점점 나중으로 미뤄져서 이제 최근 이 직전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음주가무에 눈을 뜹니다. 20대 후반부터 음주가무에 눈을 떴어요. 82, 3 이렇게 쪘었잖아요. 이때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렇게 살이 쪘어요. 제가 뭘 좋아했냐면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이런 거로 살이 그렇게 쪘거든요. 이것만으로 82kg까지 쪘는데 술까지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막 무한정으로 막 찌더라고요. 그래서 또 82kg는 금방 오더라고요. 한약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물론 운동도 했어요. 저는 운동 없는 다이어트는 진짜 거의 안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은 일반식 반식, 저녁은 닭가슴살 먹으면서 운동은 하루 3시간씩 주 7일 했습니다. 이 전보다는 조금 챙겨 먹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절식인 편이었어요. 아마도 이때 하루에 한 1000칼로리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만에 22kg를 감량해요. 난 60kg 정도 됐어요. 있으니까 괜찮게 또 이제 평범하게 잘 살다가, 그러다가 이직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직을 하는데 미친 스트레스, 미친 야근, 미친 회식의 굴레에서 저는 또 75kg를 찍어요. 아, 진짜 지겹지 않나요? 또 요요가 와요. 근데 이때 저는 조금 지쳤어요. 살이 쪘다는 것도 살이 쪘는데 좀 건강이, 몸과 마음이 둘 다 안 좋았어요. 그동안 이제 초절식을 해서 살이 쪘다가 빠졌다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일단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았어요.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좀 안 쉬어지고 지하철에서 몇 번 이렇게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울살이를 더 이상은 못하겠다, 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다 접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찰나에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갑자기 떴단 말이에요. 공고가.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왔더니 몸과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서울 살 때는 직장이랑 회사가 왕복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저희 회사가 여의도 쪽이었는데 그 근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멀리 통근을 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가까이서 출퇴근을 하고 이러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엄마 집이랑 또 가까우니까 엄마 집에 가가지고 폭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여행일 거 아니에요. 부산으로 정말 자주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매주가 여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86kg 금방이더라고요. 네. 이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가 2018년 말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습니다. 네, 서울 살 때는 잘 마주치지 않았던 친척들을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고, 명절에 한두 번 가끔 못 올 때도 있고, 뭐 제사 때 못 올 때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이제 가까우니까 자주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척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은근히 다이어트 압박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임신했냐고, 저 미혼입니다. 농담 아닌 농담을 하셨고, 제가 막 뒤뚱뒤뚱 걸었을 거 아니에요. 살이 찌면은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자꾸 마주치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걸으니까 저보고 임산부 조심하라는 이런 농담 하시고, 밥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살이 찌지, 그리고 밥 적게 먹으면 아이고 그 몸 유지하려면 더 먹어야 된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정말 너무 싫어요. 근데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뺐지만 또 찌겠지 하는 그런 그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냐면 살이 쪘다가 뺐다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자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86kg에서 62kg까지의 다이어트를 한번 쭈루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요. 초반에는 그냥 식사량 줄이고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몸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서 격한 운동을 하면 무릎이 나갈 것 같아서 사부작사부작 걷기만 했어요. 처음에 근력 운동하면 좋기는 한데 왠지 처음부터 힘들면 중도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는 일단 걷기 운동,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헬스도 다녔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원래가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 왜 대지런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부지런하게 요리를 해서 먹고 막 배달 음식으로 찐 편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제가 저한테 먹여가지고 제가 저를 찌운 타입이고, 어디 가서 뭐 보고 뭐 구경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하고, 과자나 이렇게 살찌는 음식을 많이 좋아했을 뿐 어쨌든 저는 원래가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86kg까지 찌는 와중에 걷기 운동 좋아해가지고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걸은 적도 많고, 하루에 6만 보 걸은 적도 있어요. 그냥 막 여행 다니고 막 걷는 여행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도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이어트란 알다가도 모를 참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80kg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게으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주변에 말은 그 어떤 친구보다 엄청나게 싸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신에 살찌는 음식을 되게 많이 먹고 과거에 안 좋은 다이어트를 해서 체질이 진짜 살찌는 체질로 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살이 쪘다고 다 게으른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말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겠어. 치킨을 시켜요. 먹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마리를 다 못 먹었단 말이에요. 남는 게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다음날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았네? 오늘만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많이 실패했고요. 그러면은 계속 그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다이어트는 1kg도 몸무게는 안 빠지고 최후의 만찬으로 오히려 살이 찌는 그런 상황도 와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샐러드를 막 각종 샐러드를 사요. 일주일 동안 샐러드를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워요. 누웠는데 너무 갑자기 어느 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풀만 먹고 살 수 없어. 이러다 갑자기 진짜 자려고 누웠다가 깨가지고 야식시켜서 먹어버리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노력한 거 다 날아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 했어요. 2018년도 말에.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하고 눈바디 사진 찍고 막 허리둘레 재고 요란법석 떨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2019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샐러드고 뭐고 가공식품만 먹지 말자 이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 일주일 동안은 다이어트 준비 기간을 가져요. 그 샐러드 안 먹고요. 가공식품 먹지 말자, 배달시켜 먹지 말자, 너무 맛있는 거 요리해 먹지 말자,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게 나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지 않기로 해요.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요. 절대 최후의 만찬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이어트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나를 약간 다독이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샐러드만 먹지 않게 해주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를 잘 다독이고, 그리고 원래 첫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일주일을 스무스하게 딱 보내면은 그때부터 수월하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가공식품, 배달 음식만 끊었더니 일주일에 2kg가 빠집니다. 이거는 뭐 맨날 고칼로리, 고염 엄청나게 때려 먹다가 그냥 일주일 딱 끊으면 2kg 누구나 빠져요. 2kg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적게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만에 4kg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습관을 들이려면 최소 2주는 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나 해냈으니까 일주일만 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또 그 다음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탄수 식단이 막 유행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2주차부터는 저탄수 식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됐고, 저탄수 식단을 해서 2주에서 4주차, 그리고 3주 동안 7kg가 빠지고요. 총 4주 동안 9kg가 빠진 거예요. 꽤 빠른 감량이죠. 근데 이때 저는 꽤 조급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다이어트 일기를 썼는데 정책이 왔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놨더라고요. 4주 만에 9kg 빠졌으면서. 근데 이때 운동은 그냥 걷기 운동만 했습니다. 그냥 동네 공원 걸었어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5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저탄고지 식단을 하게 됩니다. 이 우연히 저탄고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50일 만에 11kg를 감량하고요. 120일 만에 15kg를 감량하고 165일 만에 21kg를 감량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탄고지가 정말 효과가 좋기는 진짜 좋아요. 그냥 막 훅훅훅 빠져요. 칼로리 계산 안 하고요. 저탄수에 건강한 지방을 먹었을 뿐인데, 운동은 물론 했어요. 운동 물론 했는데 그냥 막 살이 막 그냥 막 빠져요. 막 빠졌어요. 이때 제 몸무게가 62kg였어요. 그래서 86kg에서 62kg까지 5개월 만에 또 엄청나게 빠지죠. 진짜 좋았어요. 감량을 해가지고 가족들 다 좋아하고 친구들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다 예뻐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한 5개월 동안 강박이 생깁니다. 되게 심하게 강박이 생겨요. 이때 좀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돼요. 제가 저탄고지 키토제닉이 정말 감량 효과가 좋은 대신에 부작용이 꽤 커요. 어떤 부작용? 이게 뭐 몸에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지출이 어마어마하고요.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좋은 지방을
적절하게 먹어줘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지방이 꽤 비싸요. 클린 키토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그 저탄고지 자체가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도 사서 많이 읽어보고 이제 꽤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 룰이 많아서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 규칙 안에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외식을 쉽게 하지 못하고요.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강박이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다이어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효과는 사실 좋고 근데 이게 잘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효과로는 진짜 잘 빠졌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되게 높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냥 내내 제가 우울한 거예요. 그냥 모든 어떤 음식을 봐도 이걸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죠. 저는 내내 70kg, 80kg 이렇게 고도비만이었기 때문에 정상 체중 안에만 들어가도 저는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62kg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되게 괜찮았는데 그럼 이제 살을 다 뺐으면은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저탄고지가 이 식단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요요가 또 쉽게 오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 강박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중에 부모님 댁에 가서 우연히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먹었는데 그 음식 안에 감자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감자를 뭐 진짜 뭐 한 대야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각이에요, 조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는데 이 안에 감자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거를 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청난 강박이 생긴 거죠. 뭐 지금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이걸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까지 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진짜 무의식이었어요. 무의식. 먹고 감자가 있구나 하고 바로 이렇게 딱 뱉고 있는 저를 보고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고 그때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뭔가 잘못됐다, 나 지금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 그 무렵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위태로웠던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이 딱 끊긴 거죠. 이제 식단도 유지하지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뭔가 이제 불안불안하게 잡고 있었는데 그게 딱 끊긴 거예요. 이제 바닥이 없는 곳으로 막 추락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약간 망망대에 혼자 내버려진 그런 기분으로 일단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이 약간 문드러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 진짜 암흑기였거든요. 제 인생 암흑기. 이때 어깨를 어떻게 다쳤냐면 연골, 인대 근육이 파열됐는데 계속 아팠어요. 아팠는데도 그냥 그거를 참고 그냥 조금 아픈가 보다. 그냥 좀 뻐근하네. 스트레칭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스트레칭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다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그래도 찢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독을 막 퍼부으면서 여러분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제가 더 몸 상태를 안 좋게 만들어서 어느 날에는 진짜 아침 눈을 떴는데 어깨 칼 꽂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팔을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였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교통사고 환자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심하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을 하면 거의 한 1년에서 2년 동안 거의 누워서 지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2년 동안 누워서 지내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통원 치료를 어쨌든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음식에 대한 강박도 생긴 상태고 거기다 이제 아프기까지 하니까 더 우울한 암흑기로 점점 접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이 워낙 독해서 부작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코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 시간 넘게 코피가 안 멈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 가고 어쩌다가 한번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코피가 났어요. 진짜 그렇게 약이 독했어요. 그래서 위는 진짜 뚫리는 것처럼 배는 내내 아프고 위가 계속 아프니까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 속 쓰릴 때는 흰쌀밥이 최고로 속이 안 쓰려요. 제가 이것저것 다 먹어봤거든요. 건강한 샐러드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더 뒤집어져요. 속을 가라앉히는 거는 흰쌀밥이 최고예요. 밀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저탄수 식단으로 엄청나게 제한된 식단을 하다가 위가 너무 아프니까 흰쌀밥을 폭주하듯이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요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식을 이제 막 먹기 시작합니다. 위가 너무 아프니까 막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엄격한 규율을 통제하던 게 막 사라지니까 정말 이제 폭주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이제 몸도 아프고 먹고 싶으면 그냥 밥 맛있게 먹고
먹고 조금 살이 찌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병원에서는 직장도 쉬라 그랬어요.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팠어요. 타자 치는데 진짜 아프고 막 이랬어요. 나를 좀 이렇게 케어했으면 되는데 저를 이제 계속 몰아간 거죠, 제가. 그걸 이제 죄로 여기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먹지 말라고 나를 또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쓰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그럼 나를 또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자괴감이 계속 생기고 내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때 진짜 심했어요. 이게 우울증까지 접어들고 나니까 점점 더 제어하기가 힘들고 점점 더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성의 끈을 놓고 음식을 그냥 막 입에 집어넣어요. 입에 집어넣다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또 음식을 뱉어요. 그럼 거기서 좀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진짜 음식에 지배돼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암흑기. 먹고 있는데도 더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또 못 먹으면 분해요. 음식한테 막 진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전에는 많이 먹었으면 아 나 좀 많이 먹었네 밖에 나가서 뛰어야지 이런 게 됐는데 지금 이제 아프니까 운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책, 자괴감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먹지 말아야지 나를 또 제어하고 옥죄고 그러다가 참다가 터지고 또 폭주하고 또 자괴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때 정말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진짜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나는 왜 음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까? 그 우울감은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우울감이었어요. 정말 제 인생의 암흑기. 저는 원래 되게 단순한 편이어가지고 쉽게 우울하고 화도 내지만 무척 쉽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어요. 되게 우울하고 진짜 땅굴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 대략 1년 정도가 지나가요. 그동안 치료를 하긴 했지만 이미 요요는 왔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딱히 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일단 어깨에 낫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다가 네, 2020년 10월에 어느 날 그렇게 또 저는 80kg가 넘습니다. 이제 진짜 제 최근 다이어트네요. 영상이 정말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영상이 길어지면은 두 개로 나눠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충분히 감량 가능합니다. 아 정말이지 징글징글하고 지독한 정체기가 시작됩니다. 뭐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그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지 않은 거 괜찮아 그러면은 안녕.